근데 이제 가서 보면 내가 너무 헛살았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치열하게 이런 뭐 네. 5시에 일어났는데 4시 반에 일어나고 4시 그 이제 투자 공부를 이제 진짜 바닥부터 하셔가지고 지금 여러 개 파이프라인을 만드셨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시잖아요. 예. 이 투자를 막 시작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거? 그건 뭐가 있나요? 뭐 저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투자 요 세계 입문해서 하는 분들이 그 세계에 들어가서 가장 놀라는 거는 그 주위에 가면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하세요. 아, 치열하고 그러니까 예. 이제 흔히 말해서 관심을 갖고 처음에 단계는 책을 보죠. 네, 투자 세워. 아,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관련 강의라든지 네, 네. 흔히 말하는 지금 재테크 카페 많이 생겼잖아요. 부동산 카페라든지 네. 주식 카페 뭐 여러 가지 월급쟁이 부자들 이제 네.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보면 내가 너무 헛살았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치열하게 그리고 뭐 그 저도 아직도 뭐 저게 물리적인 시간이 됐나 할 정도로 네. 일주일에 임장을 뭐 세네 번, 그것도 직장인이, 야. 그것도 새벽 4시, 5시. 어느 순간 네. 5시에 일어나는 분들이 4시 반에 일어나고 4시, 너무 빡세게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놀라는 게 그분들의 모든 대화의 주제는 다 투자예요. 그게 와. 저는 솔직히 바람직하다고 말은 못 하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또 너무 투자에 대한 얘기를 너무 이렇게 등한시하고 그쵸, 그쵸. 터부시하고 하는데, 여기 가면 모든 게, 그러니까. 다 투자구나. 모든 게, 모든 사고나 모든 현상, 모든 뉴스가 다 투자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쪽으로는 깊어지겠죠. 네네. 그거 보면, 진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근데 그런 거, 요즘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오버페이스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오래 있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잘하는 게 그쵸.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안타깝던 거는 같아요. 정말 열심히 3개월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네. 6개월, 1년은 따라, 물론 또 거기 1년까지 따라가신 분들 훨씬 잘 하시겠죠. 근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투자를 한 10년 하고 좀 책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 노력한다고 다 100% 잘 되면 자본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부자가 있는, 허영만 그 아저씨가 그린 부자 사전에 네. 그 네. 내용이 있어서 전 되게 감동, 많았지만 되게 네. 그 메시지 있게 읽었는데, 그게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부자가 있는 것은 수많은 안부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써놨는데, 그리고 그게 그림이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표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분도 참, 허영만 아저씨 책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치열하다는 게, 뭐, 가면은 이제 그런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생각하기에는 뭐, 재테크 책 뭐 좋다는 거 하나 뭐 선정해서 읽고 얘기 나누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예요 그게 치열한? 아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일 거예요. 가령 우리가 네. 그러니까 한 채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네. 정말 100채의 아파트를 임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실거주자도 검토 안 하는 뭐 이렇게 곰팡이 아니면 합곤 네. 아니면 쇼핑 그다음 네. 주차장인가의 뭐 거리 그 임장 보고서가 조금 가장해서 말씀드리면 네. 흔히 잘 쓰는 분들은 네. 무슨 석사 논문 같아요. 네, 무슨 아파트 한 채, 그러니까 아파트 그 단지,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석. 네.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일종의 사례, 조그만 사례인데, 모든 걸 다 이렇게 진짜로 예, 너무나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저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분들은 당연히, 굳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잃지 않는 투자가 될 거고 하는데, 정말 모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어느 순간 새벽 5시가 새벽 4시 반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아까 말했죠. 경쟁이 되겠죠. 그럼 새벽 4시 반에서 나 얘보다 더 잘해야 되는 그쵸, 그쵸. 20분 새벽 4시. 네. 저는 그러다 새벽 2시 되겠다. 나중에 정재용 회장처럼 되겠다. 근데 알겠지만 모든 사람이 정재용 회장이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또 고수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성찰도 이번 내용에 좀 책에는 좀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원래 생각과 내가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인도 아마 그런 의미로 좀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그 책도 보시고 스터디에 참여하신 입장에서 이제 막 이제 재테크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뭐 커리큘럼이랄까? 공부법?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서대에 제가 썼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설픈 투자자를 경제적 자유를 했는데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공한 투자자는 아니라고 고백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뭐 몇 개의 성공 사례도 있지만 네. 실패 사례가 더 많고 실질적으로는 네. 크게 흔히 말하는 돈 버는 투자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다 이렇게 성공한 투자자 계좌 깔아 그러는데 계좌 깔면 저는 계좌는 깔 수 있는데 그렇게 네. 맞지가 않아가지고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예전에 요즘 저 올해 가장 베스트셀러가 된 자청의 역행자라는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그 제가 가장 이렇게 마음 있게 읽었던 얘기는 초보가 왕초보에게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제일 아이템이 많다. 그러니까 초보라고 이렇게 주눅들 필요 없고 그럼 왕초보 할 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그 매뉴얼은 제가 제시를 안 한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투자에 대한 스킬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어쨌든 10년 동안 하고 모 카페에서 제가 솔직히 어떻게 하다 그때 이제 하는 이게 겉만 보고 판단하셔서 저한테 월급쟁이 부자 돼서 카페 칼럼도 한 1년 정도 썼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반응 보여서 되게 좋았는데 그거 기반으로 제가 조금 매뉴얼을 드릴까 싶으면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예, 기본을 잘 지켜야 된다. 기본을 잘 지키는데 그러면 도대체 처음으로 투자 요 분야마다 기본이 다 다를 텐데 그럼 투자의 기본은 뭐냐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투자의 기본은 일단 자기만의 목표, 자기만의 기준을 명확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좀 관심을 이제 매뉴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심을 좀 다양한 분야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한테 이제 요거 해야겠다라는 관심 분야가 들어오고요. 그 관심 분야에 이제 투자를 가령 예를 이제 한정되어서 졌을 때는 투자에 대한 관심 분야에서 뭐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부동산에서는 뭐 아까 말했던 시세 차익형이든 아니면 월세 현금 흐름형이든 아니면 뭐 토지다 뭐 이렇게 좀 분야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자기 관심 분야를 조금 책을 읽어야겠죠. 당연히 집중적으로 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텐데 관련 책 읽다 보면 제일 처음 투자 세계 들어와서 어려운 거는 용어가 낯설어서 그래요. 용어가 경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실제로 알고 나면 용어는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그 관련 책 세 권 네 권 그 다음 열 권 정도 읽다 보면 이제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비슷비슷하고 이제 사례가 다를 거고 그래서 관련 책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책에선 지식 정도인데 실질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가장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모임을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 재테크 카페도 있고요. 뭐 재테크 카페에서 하는 스터디도 있고요. 거기 강의도 한두 개 들어보시면 좋고요. 아니면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강의도 워낙 많으니까. 근데 결국은 오프라인 모임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물론 뭐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혼자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 가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교류 관계, 그럼 좀 힘들 때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매뉴얼은 이런 걸 자기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강의, 책 이런 걸로 이제 자기만의 목표와 기준을 조금씩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셔야 돼요. 절대 맹신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라든지 책이라든지 그거는 참고만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한테 이게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좋고 나쁜 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맞고 안 맞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자기한테 어떻게 자기한테 최적화 시키느냐. 제가 최적화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자기한테 맞게끔 그리고 자기가 오늘은 맞았는데 내일이 틀릴 수가 있어요. 시기상의 문제죠. 그래서 그것도 계속 업데이트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처음에는 책하고 모임 이런 거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플러스 알파라고 써놨던 매뉴얼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론을 갖췄으면 이제 조그만 실행은 하셔야 돼요. 조그만 실행, 실행력이라 just do it이라고 그러잖아요. 실행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실행하시는 분은 흔히 말하는 프로 수강도들이 꽤 많으세요. 경매에서도 많고 이거 이론은 박사예요. 근데 막상 투자한 게 없으세요. 경매에도 그렇고 투자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 모순된 말 사이에 그 행간을 좀 잘 살피셔야 돼요. 어떤 책에서는 신중하게 해라 어떤 책에서는 가감해라 했는데 그게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자기한테 적용될 수 있고 안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책에서는 그게 중용이라고 표현을 저는 썼는데 균형과 중용이라 했는데 균형과 중용도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책, 모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실행력. 거기다가 제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 행간을 제가 읽을 수 있었다는 거. 그러면 자기만의 인사이트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만의 매뉴얼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만들어가는 게 저는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전문가들 맹신하지 말라는 거는 이게 뭐 특정 아파트 단지나 혹은 뭐 특정 주식의 종목을 찍는 걸뭐
신뢰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은 거시적인 매크로 상에서 그 요즘에 뭐 이제 주식 부동산 시장 이제 하락장이 나온다 이런 얘기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런 것들까지 뭐 아예 뭐 듣지 말라는 건지 어떤 정도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2, 3년 동안 정말 많은 강의를 들었듯이 뭐 안 빼놓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전문가분들 하실 말 보면 예, 도움이 많이 돼요. 네네. 근데 아까 찍어준다라는 게 이제 저도 솔직히 솔깃솔깃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론에 이론 말씀하시고 그거 판단했을 때 이분이 이분이랑 그 찍으면 네. 이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 가정 자체가 자기한테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들었다. 여기를 가령 뭐 압구정 뭘 가라. 근데 그게 자기 상하고 안 맞잖아요. 돈도 안 맞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이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네. 찍어주는 것도 그냥 사례 케이스 스터디 하시면 돼요. 그거 자체를 미드라 그러니까 뭐 해서 참고 사항이죠. 자기만의 노트에서 정리해가지고 X 칠 건 X 치고 O 칠 건 네. 치고 세고만 네. 하고 그게 이제 자기만의 기준이 생길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런 것도 아까 뭐 당연히 솔깃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솔깃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준비가 됐었다. 준비가 되고 내가 계산해보고 그분의 의견과 내 의견을 맞췄어요. 맞추다 막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준비 과정이고 아까 찍어준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론도 있잖아요. 네. 뭐 고수분들 뭐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자기만의 대표적인 이론들을 하나씩 그러니까 뭐 방법, 스킬 뭐 이런 걸 갖고 계세요. 그게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맹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아니 너무 맹세하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그쵸, 많이 하세요. 대부분 왜냐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예. 그리고 처음 들어온 분들은 당연히 그럴 거고 저도 당연히 처음에 그랬고 지금도 심지어 예, 공부 안 한 것들은 솔깃솔깃하죠. 근데 그런 유혹을 벗어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맘 편한 투자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맘 편한 투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몇 개들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제 기준에 의해서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 기준에서 나한테는 이 금액이면 이때 샀으면 맞았다. 그런 것들이 딱 한 몇 개 정도는 있거든요. 아 그렇게 했을 경우 그리고 그렇게 자기 기준에 맞춰서 했을 때 혹시나 결과가 안 좋더라도 돌아보면 나중에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는데 내가 그런 나만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하면 잘 돼도 뭔가 찝찝해요. 그러니까 일단 수익이 안 나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사이버 머니상의 수익은 났는데 내가 실제로 현금을 지지 않는 이상은 네네. 이게 언제 또 불안해요. 그쵸. 지금 아파트 많이 올랐다가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현금을 못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옛날 오른 것만 봐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현금을 못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최종 수익이 중요하고 최종 수익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투자 저 10년 했는데 나중에 20년, 30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지금 어설픈 투자자, 뭐 성공한 투자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20년, 30년 되는 아, 저 이제 성공한 투자자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대체 그럼 얼마나 공부를 해야지만 내 기준이란 게 생길까? 그건 정답이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얘기하면 또 욕을 먹겠지만 네. 예. 공부는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인터뷰나 이런 거 하면서도 또 이제 흔히 말하는 현금 흐름 이제 해서 뭐 가령 저 같은 게 현금 흐름 다가구도 했었고 네. 아파트형 공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심지어 오토 장역도 도전을 했었잖아요. 네. 예전 같은 경우 그랬어요. 예를 들면 명동에 상가를 하나 갖고 있으면 네.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을 했었어요. 아, 맞아요. 네, 3대가 진짜 이건 걱정 안 하고 3대가 먹고 있는데 네. 제가 작년에 명동 가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정말 어디 영화 속에 나온 폐허도시 있죠. 아, 그러니까 대로변 70%가 비어 있었어요. 저거를 만약 대출을 갖고 있었다면 저 사람도 지금 거의 지옥? 그쵸. 지옥 같을 거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평생 가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3040뿐만 아니라 5060들 이제 은퇴 후에 이런 것들 노후 때문에 항상 안정적인 거를 지향하고 옛날에는 하나 사놓으면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이제 하면 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는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30때 공부할 정도가 있고 5060때 또 공부할 그런 정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5060때 너무 빡세게 하시면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예, 그 나이나 자기 상황 이런 환경에 맞게끔 투자 공부는 그리고 재밌게 하시면 제가 이제 아까 조급증이란 말도 했는데 심리적으로 안 쫓기면 결론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만약 3,4,5가 잘 풀렸다? 저는 3,4,5가 그러니까 그것도 뭐 운이고 능력이긴 한데 3,4,5가 잘 풀렸으면 저는 5,6,7,8,5 지금 아마 10%까지 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3,4,5가 어긋나면서 조급증 생기는데
투자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2030을 좀 치열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시기가 있고, 네.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가 있고, 체력도 따르고 하고, 시드머니도 좀 부족하는데, 이제 40, 50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나이에 맞는 투자 정도, 방법, 이런 걸 찾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하는 방법 하면 충분히 결과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결국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네. 이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경제적 자유인, 저는 이제 처음 이 투자 세계, 재테크 네. 입문하기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다음에 테인텐 재테크 카페. 에서 그 경제적 자유인이 거의 신앙 신념? 그렇죠. 예. 저는 예. 그래서 아까 뭐 계속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 쪽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그걸 어떻게든지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맞나?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주의에서 모두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예. 아까 흔히 말하는 5060 세대들 은퇴하고 내가 뭐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사면 평생 이제 나는 노후 걱정 없어. 이게 맞나라고 생각했을 때 아, 좀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 흔히 말하는 경제적에 아까 또 치우치는 경향도 있고, 네, 사람들이 네. 자유는 언젠가는 따라오는 부가적인 거.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단어 자체가 좀 모순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경제적 자유를 신앙처럼 추구했는데, 네. 이제 실패도 맛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경제적 자유인 프로젝트 ING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여정, 가정, 네, 네. 가정하고 어차피 이거는 평생 달성할 수 있는 꿈이 아니라 평생 가정이 아닐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과 자유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보통 경제가 너무 크고 예, 자유하고 간혹 저같이 경제는 작고 자유가 이런 사람들도 또 한량으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생각하는 게 중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균형과 중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인도 경제와 자유가 균형을 맞춰야 되고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하지만 자유를 누리는 연습도 제발 열심히 하셔라. 이거 나중에 경제적 부를 이룬다고 저절로 따라온 거 아니더라 제가 해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도 아까 뭐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봤고 투자 공부 많이 해봐서 네. 처음에 생각했던 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 집합이라 그러면 뭐 어느 A 고수님, B 고수님, 뭐 C 네. 고수님 아니면 책 무슨 강의에서 아, 안정적으로 하려면 그들에서 강조하는 교집합만 하면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뭐 교집합 투자라고도 하는데 네. 부동산에서 네. 그렇게도 한번 해보기도 했었고 했는데 네. 항상 저는 이 경제적 자유에서 뭔가 빠졌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 뭐 물음표 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뭘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집합을 하면 우리 이제 너무 수학적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 이게 전체 집합이 있잖아요. 그쵸? 전체 집합은 내가 이렇게 한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정할 수도 있고 무한대로 한정할 그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가령 여기 아까 그런 집합들의 바깥을 보니까 너무 넓은 거예요. 아... 그 넓은 세계를 과연 뭘까? 그게 아마 플러스 알파 내지 물음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책에서 이제 인생의 여집합이라고 표현, 이제 여집합이라는 게 이제 그거 외에 모르는 네,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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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한대더라고요.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결국 보니까 자기 자신을 찾는 거? 그건 이제 저는 이제 예, 결론을 그렇게 냈던 것 같아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에서 노력한다고 모두 부자가 되는 건 아니긴데 투자 실패했다고 인생 실패했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자기를 채워나가면 네. 언젠가는 투자도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경우도 있지만 그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 내가 날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거 예, 자본주의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거,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철학적으로 하는데 네. 몇 개 동안 하는데 너무 좋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인생이라는 그 집합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작가님이 그 경제적 자유라는 집합을 채워나가고 보니까 네. 밖을 보니까 밖은 훨씬 넓더라. 네. 우리 삶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더라라는 예.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 덧붙이면 경제적 그런 거는 이제 시중에 워낙 좋은 책들 많으니까 네. 예, 스킬이나 이런 거 해서 경제적 부를 이루시되 어느 순간 그 인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계점 넘으시면 너무 욕심은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돈을 버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네. 그거를 쉽게 못 내려놓으시는 게 많은데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제가 이제 이 책에 좀 많이 썼던 내용은 자유를 누리는 연습, 어떤 방법론적으로는 돈을 버는 연습을 방법론적으로 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투자적 마인드로서 좀 썼고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연습 같은 방법들은 제가 실질적인 방법들을 몇 개 써놨어요. 가령 평일 낮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왜 책 제목에 마음 체력이 들어갔는지 가라고 왜 다는지 알 것 같네요. 이제 그것들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뭐 지금 뭐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투자 10년 동안 정말 많은 굴곡을 겪었던 것 같아요. 네. 예, 투자 10년 겪으면서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뭐라 그랬죠? 스토리가 많았나? 예, 이럴 정도로 저는 되게 무난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리고 제 정리가 돼서 너무 좋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제적 자유라는 그 스토리에 너무 환상에 빠지신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도 많이 빠졌었고, 그 이미지가 좀 달콤함이 너무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남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 말고요 자기만의 명확한 경제적 자유인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 여기 뒤에 있는데 당신이 있어 투자가 있고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있어야만 투자 뭐 이렇게 좀 안 된다 해도 실패한 인생 아니고요. 그래서 인생에 정답 없으니까 이렇게 좀 꾸준히 추구하면서 하시면, 왜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아마 투자를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즐겁고 행복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